자, 오늘은 뇌실, 즉, 벤트리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뇌실에 대해서 왜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물론, 해부 생리학 내용 부분에서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구용어로는 수두증이라고 했고요. 지금 요즘에는 물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환과 뇌실하고는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뇌실 안에는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바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수두증 또는 물레증이라는 질환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바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뇌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중추신경계통을 보호하고 뇌 조직의 속 공간에 있다고 했는데, 뇌실은 간단히 말해서 뇌 안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죠? 네, 뇌척수액. 우리가 주로 CSF라고 많이 부르죠. 네, 뇌척수액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뇌척수액이 있음으로 인해서 뇌의 무게가 좀더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뇌를 보호하는, 또 척수에도 이 뇌척수액이 흐르거든요. 척수를 보호하는 역할도 덩달아서 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생산이 되는지 보시죠. 보시면 일단 뇌척수액은요, 맥락 얼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로 가쪽 뇌실이라든지 셋째 뇌실, 넷째 뇌실 이런 부분에 맥락이가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양의 뇌척수액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루 약 500ml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뇌실 속에 주로 남아있는 양은 약, 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150ml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 8시간마다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선가 이 뇌척수의 흐름이 정상이 아니라면 무슨 질환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물레증 또는 수두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질환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척수액이 적절하게 생산되고 적절하게 흘러가는 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이 물레증이 만들어지냐면요. CSF, 뇌척수액이 많이 생산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생산되다 보면은 뇌척수액을 보관하는 뇌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어오르게 되겠죠. 부어오르게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아이들이라면은 머리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놓여지고 되고요. 당연히 대뇌가 받는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뇌척수액이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통로가 막히게 되면 순환이 막히게 되고요. 또 뇌척수액은 최종적으로 정맥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부분에서 흡수가 잘안 된다면 당연히 물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인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발견하셔야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뇌실에서 뇌척수액이 흐르는지 좀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쪽 뇌실입니다. 가쪽 뇌실, 레터럴 벤트리클을 하는데 여기서 흐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쪽 뇌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뇌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셋째 뇌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쪽 뇌실에서 셋째 뇌실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 통로가 뭐라고요? 뇌실 사이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뇌실에서 넷째 뇌실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칩니까? 네. 중간 뇌 수도관을 거치게 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쪽 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뇌 높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셋째 뇌실 같은 경우는요. 사이뇌 높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이뇌는 어떤 뇌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뭐 시상과 관련된 뇌들이 이 사이뇌에 위치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시상 상부라든지 시상 하부라든지 시상이라든지 다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네, 사이뇌에
포함되는 것들인데, 바로 그 높이의 셋째 내실이 놓여져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수도관은 어떤 높이에 있나요? 네, 같은 높이에 바로 중간내가 놓여 있습니다. 중간내. 네, 여기서 아예 중간내로 쓰였기 때문에 중간의 높이라고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넷째 내실은 어떤 높이 있습니까? 네, 다리내와 숨내죠. 넷째 내실 앞쪽에는 같은 높이에 앞쪽에는 다리내와 숨내가 있고요. 넷째 내실 바로 뒤쪽에는 무슨 내가 있을까요? 네. 소내가 있습니다. 높이를 보시면 뒤쪽으로는 소내, 앞쪽으로는 다리내와 순내가 있는 그 높이에 바로 넷째 내실이 있습니다. 이 넷째 내실은 구멍이 두 개가 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제가 직접 표시를 할게요. 네, 정중 구멍하고 가쪽 구멍으로 이렇게 내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일단 정중 구멍은 한 개고요. 가쪽 구멍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 구멍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가쪽 구멍 빠져나가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뇌의 거미막 밑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미막 밑공간에 가게 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위 시상 정맥골인가요? 위 시상 정맥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거미막 과립으로 가게 됩니다. 거미막 과립 또는 거미막 육모라 합니다. 거미막 육모.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척수액이 흡수되는 것은 거미막 과립이라고도 하고 거미막 육모라 하는데 거미막 과립은 거미막 육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해서 이렇게 흔히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내척수액은 네, 정맥으로 흡수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내척수액이 어떤 방향을 흐르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도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이제 이 방법이죠. 네, 넷째 내실에서 어디 갑니까? 척수의 중심간을 통해서 갑니다. 아까 내척수액은 뇌를 충격에서부터 보호해준 역할도 하지만 척수 부분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중심간에 내척수액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말 내실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로 이 부분을 직접 한번 봐보겠는데요. 특히 혼합 현실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벤트리클 뇌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뇌실을 좀 가까이 가서 봐볼게요. 일단 레트로 벤트리클 가쪽 뇌실이 눈앞에 잘 보여지게 되네요. 일단 뇌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left hemisphere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뇌 부분 안쪽에 지금 가쪽 뇌실이 보여지게 되네요. 이 가쪽 뇌실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전체가 다 가쪽 뇌실인데요. 뭐 이마야부터 마루엽, 뒤통수엽, 네, 관자엽까지 전체가 다 둘러져 이루어져 있네요. 좀더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바닥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 지금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네, 꼬리핵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핵 일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녹색으로 체크된 이 부분은요, 네, 조갑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당연히 창백핵 같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 주변에, 네, 가쪽 내실 주변에 바닥핵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쪽 내실 하나씩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쪽 내실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은 전체가 다 왼쪽에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좀 나눠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 부분별로 쭉쭉 나눠져 있습니다. 좀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가쪽 내실을 전체가 다 제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다른 구조물들이 좀잘 보이게 되고요. 여기 뇌둘보 보여지게 되네요. 가운데 잘 보이신가요? 자, 이 부분이죠. 네, 녹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뇌둘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뇌둘보 부분, 카포스 칼로슘 왼쪽 부분이라는 거 알려주죠. 네.
잘 보이시게 됩니다. 자, 몇 가지를 좀 더 제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자, 꼬리에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창백하게 되겠죠. 창백하게 또 예, 잘 보여주게 됐고요. 왼쪽에 있는 창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좀 전에 것은 레터럴 세그먼트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있죠. 미디얼 세그먼트. 그러니까 창백객은 바깥에 있는 게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창백객은 이제 그럼 완전히 제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시상 부분입니다. 시상 부분을 좀 제거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시상 살라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은 여러 부분 나눠지는데 이 시간에는 시상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을 네, 다 많이 제거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왼쪽에 있는 시상을 제거했고 지금 우리는 왼쪽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쪽 내실은 두 개가 있다 했어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 건 아까 제거했죠. 일단 이 구조물은요. 지금 녹색 부분 잘 보이시죠? 이 구조물은 이제 셋째 내실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내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아까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탈라무스, 즉 시상 부분을 우리가 제거했잖아요. 시상 부분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이 뭡니까? 네, 바로 third ventricle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디엔세팔론, 네. 부분에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 3내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녹색 부분으로 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 부분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 제거해 볼까요? 자, 그럼 이 녹색을 먼저 제거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것 좀 제거해야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주변 걸 제거해 볼게요. 이건 뭐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맥락 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터럴 벤트, 가쪽 내실의 맥락 얼기. 자, 맥락 얼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뇌척수액을 생산하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뇌실에는 무엇이 있죠? 네,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 뇌척수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네, 맥락 얼기 부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죠. 네, 뇌들보 보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뭘까요? 네, 해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히포캠퍼스. 해마 부분이 되겠습니다. 둘레엽으로 주로 불려지죠. 둘레엽 일종으로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네. 뇌활 부분입니다. 뇌활의 일부인데요. 하나씩 다 뇌활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지금 네,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제 3내실 되겠습니다. 자, 제 3내실. third ventricle 다시 써져 있고요. 그 위에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요. 내실은 주로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녹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죠. 여기 지금 제 3내실하고 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을 봐볼까요? interventricular foramen 이라고 되어 있죠. 뇌실 사이 구멍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뇌실 사이 구멍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쪽 내실하고 네, 제 3내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뭡니까? short passage,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실 사이 구멍은 가쪽 뇌실하고 제3뇌실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또 뇌실과 관련은 없는 부분을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달인의 판스에 대해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스 안에는 어떤 뇌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가 제3뇌실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제4뇌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이 뭐가 될까요? 여기가 지금 중간 뇌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간 뇌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뇌 수도관은 어떤 역할을 해준가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제3뇌실 위에 보여주게 되고요. 그 밑에 약간 도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4뇌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뇌실과 제4뇌실을 연결해 주는 게 뭐죠? 중간뇌 수도관이 되겠고요. 이 중간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중간뇌 위치해 있겠죠. 그 다음에 제4뇌실은 다리뇌하고 손뇌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손해를 이번에는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손해. 자, 압력입니다. 손해 압력을 지금 제거 중에 있고요. 제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해의 저 뒤엽, posterior lobe. 손해의 뒤엽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조물도 좀 제거해 볼게요. 탈의 부분 제거했고요. 이것도 손해 부분이죠. 조금 더 부분들이 잘 보여지게 되네요. 제 3대씩 그러면 제거해 볼까요? 3대씩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가 제 4대씩 되겠습니다. 자, false ventricle. 이렇게 되어있죠. 자, false ventricle은 어디로 연결이 되죠? 네, 두 가지 구멍으로 빠져나오죠. 가쪽 구멍하고 정중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가쪽 구멍은 두 개, 정중 구멍은 한 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어디로 가죠? 네, 척수의 중심간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몇 가지를 좀 제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좀더잘 보이시게 되죠? 그래서 제 4뇌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다리뇌하고 순뇌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밑으로 보면 쭉 가렸다는 선 보이시죠? 쭉 파란색 선. 쭉 내려오게 돼서 결국 척수 중심간으로 해서 아래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뇌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잘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뇌실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